스타스는 관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무작정 차를 타고 출발해서 해 뜨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이틀 내내 이 날씨 좋은 것만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현실 보네요.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지금 저희는 아침 일찍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죠? 네, 휴스턴 스페이스 센터 쪽으로 갈 거예요. 그 나사 존스 센터 옆에 사이언스 뮤지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서 과천과학관이랑 또 비교해보면서. 왜 경로를 이탈했네요? 네, 가면 되겠죠. 네, 인터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휴스턴 센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ASA 스페이스 센터다 보니까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사용했던 모형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미션 모형들도 많이 있고요. 아폴로 우주선, 우주인들이 입었던 우주복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로켓 부속품 부스터 쪽 있죠? 이런 식으로 부스터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사의 최대 미션은 이제 아르테미스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션 관련된 관이 따로 있어요. 우주비행사들 소개와 그리고 미션에 보시면 로켓이랑 기타 등등이 많이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션은 아마 우주인 중에 최초로 여성 비행사가 이제 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이름으로 이제 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우주선이죠. 그래서 거기를 오리온이라고 하는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웰컴 투 아르테미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아르테미스를 이제 발사할 로켓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세턴5 이후에 가장 큰 로켓입니다. 이게 발사되냐 마냐, 지금 실패하냐 마냐 이것도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달 착륙을 우리가 미션을 어디 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또 잘 표시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지금까지 우주비행사들 기념사진 찍은 것들이 쫙 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보셨던 ISS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우주인들 올라갈 때마다 기념사진 찍는데 기념 전시가 해놨어요. 아마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딱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2023년에 종료된 미션이 지금 마지막으로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저 밑에 쪽은 비어있기 때문에 저기에 언젠가 우리나라 우주인이 가는 그 사진이 걸렸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미션 참여하는 네 분이시네요. 그 아르테미스 크루예요. 네 분 현재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죠. 이렇게 다섯 명 가는 건가요? 저까지? 아, 전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못 가요. 네, 저는 스페이스 관련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훈련 저기 스페이스 아날로그에서 받으면 갈 수 있나요? 스페이스 아날로그는 화성 미션이기 때문에 아르테미스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달 미션이에요. 달이랑 화성은 어차피 우주에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달은 어쨌든 간에 갔다가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화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편도예요. 아르테미스 미션은 아폴로 미션 이후로 인류가 다시 달에 가는 나사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이에요. 지금은 우주인이 달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서브 미션을 통해서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직접 사람이 가는 유인 탐사는 2025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램을 타러 왔는데 휴스턴 센터에서 가장 좋은 거는 트램 타고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나사 존스 스페이스 센터 안에 있는 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트램이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약해서 가는 트램이 있어요. 아폴로 미션 때 진짜 컨트롤을 진행했던 그 거기를 가보는 트램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를 보러 가는 트램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세턴5 로켓이 있죠. 그 아폴로 쏘았던 그 실제 그 사용 안 했던 로켓이 아직 보관되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밖에 나와 주서 있는 거는 로켓을 보러 가는
그 트램을 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사 안에 가볼까요? 꽤 멀리 가네. 나사 부지가 엄청 커요. 보시면은 지금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바깥쪽 정도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램에 내렸고요. 자, 지금 앞에 커다란 게 있어요. 틀조라고 하는 첫 번째 로켓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 안쪽에 이제 세턴 5 인류 최대의 로켓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열어주세요. 들어가 봅시다. 와우. 와. 와밖에 안 나와요, 소리가. 이게 실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이에요. 발사를 했어야 되는데 발사하지 못했던 로켓. 근데 문제는 이 로켓의 중요한 건 저 앞부분 하나예요. 1단 로켓은 전부 다 연료통입니다. 이 큰 게 다 연료통이에요. 2단 로켓부터는 우주공간이에요. 2단 로켓이 대기권에서 그 바깥으로 나간 중간까지 갈 거예요. 제가 지금 로켓 사령부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로켓이 다른 건 다 도색이 깔끔한데 얘는 위에 보면 약간 녹슬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에 들어오는 사령부 마지막에 바다에 착륙하는 그 사용했던 실제 사령선이에요. 보시면 다른 데랑 다르게 쟤만 이렇게 녹슬어 있잖아요. 왜냐면 대기권 들어오면서 탄 것도 있고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산화돼서 저렇게 붉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실제 우주인을 달로 보낸 로켓이라는 그런 감정보다는 제가 레고를 굉장히 좋아해서 레고에서 출시한 세턴 5 모델을 전체 투영관 로비에 전시를 해놨는데 그 모델의 주인공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감명 깊었었던 것 같고 역시 뭐 천조국의 우주과학 클래스는 다르구나 뭐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어디 가고 있나요? Like so many other things here, NASA, MECO is an acronym standing for Main Engine Cutoff. But now to the left of our trail are the world famous long-haul paddle. These magnificent animals are all native to Texas, and they're part of our long-form project,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perating land leased by the JSC. But ahead of our trail is a large During this presentation, if you have a small child in the Pentradi or you receive an important phone call, we fully understand, but ask that you please take it outside the waiting room and whenever it's been taken care of, you're more than welcome. 아폴로 11호 미션이 이제 인류 최초로 달에 이제 사람이 발을 디디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지구에서 그 비행사들과 교신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휴스턴 그 나사 그 센터예요. 직접 교신하던 장소입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영화 이런 데 보면 뒤쪽에서 이제 VIP들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자리에 제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느꼈었으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휴스턴 스페이스 센터 트램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휴스턴에서 이제 안녕. 안녕.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 수요일 6시 50분입니다. 휴스턴에서 LA로 이동을 해서 저녁 때 그리피스 전문대까지 일정을 소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피스 천문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데서 별을 보면은 너무나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기
TV에서만 보던 헐리우드 글씨가 저기 있네요. 가볼까요? 자, 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엊그제 일식이 있었잖아요. 일식이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달 그림자가 지구를 이제 지나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시물로 이렇게 해놨어요. 달이 도는데 달 궤도 때문에 지구 위에 틀어져 있어서 그림자가 지구 위에 지나갈 때만 우리 지구 표면에서 일식을 볼 수 있죠. 저희는 이제 망원경을 번호를 통해서 태양을 관찰하잖아요. 저희 천문대에서는 여기는 위에서 빛을 비춰서 현재 태양 모습이에요. 오늘 초점이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이네요. 네, 투영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방법으로 빛이 나눠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가운데서 보이는 게 방금 봤던 태양 하얀색 태양. 그렇죠. 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천장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빛이 요 안에 들어가면 분광기를 통해서 햇빛이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수많은 검은색 선들을 볼 수 있는데 흡수선들입니다. 태양 표면에 있는 수소가스들, 헬륨가스들,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빛들을 흡수해요. 그럼 지구에서는 그 빛이 볼 수 없게 되죠.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가서 눈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특징이 태양을 우리가 직접 안 보고도 실내에서 빛을 보내서 실제 태양 지금 관측하는 모습. 그렇죠. 우리는 저희는 땡볕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저희 쪽 천문 쪽에서도 이렇게 행성에 대한 걸 한쪽에다가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과천과학관의 관람객분들이 특히나 어린 자녀들 이제 막 태양계 공부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행성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했을 때 따로 이렇게 해놓은 장소가 없어서 많이들 아쉬워하면서 가시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전시는 이제 여기까지. 그리피스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천문대 안에 전시 공간, 뭐 전시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그 그리피스 공원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모습들, 그리고 야경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야경도 멋있었지만 그런 밝은 야경 속에서도 밤하늘에서 별들을 맨눈으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